이제 곧 4.3 75주년입니다. 최근에 그 태영호 의원처럼 외부가 아니라 제주 도내에서 폄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주 4.3 유족 의원들은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예, 제주 4.3 때마다 좀 물론 반복되는 행위입니다만 구구 세력들의 역사 되돌리기, 그다음에 4.3 폄훼와 그 왜곡, 이게 굉장히 좀 반복되고 있는데, 원래 그 75주기 그 제주 4.3을 앞두고도 또다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좀 공분을 좀 사고 있는 네.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 보수 단체와 그좀 구구 세력들이 이렇게 좀 내건 그 현수막들 내용을 보면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다. 좀이 내용의 현수막을 제주도 전역에 좀 내걸면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내용은 전혀 역사적 그 사실에 비춰봤을 때도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연한 그 4.3특별법의 그 정의에도 배치되는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했죠. 한번 다뤘었죠.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그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나왔을 때의 발언. 이 발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때도 전국적으로,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에 대해서 구두사과도 했고, 태영호 의원한테 경고도 줬고,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도 지금 회부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아무리 극우 단체라 그러지만 과연 이거를 꼭 사상을 앞두고 이걸 게재했어야 되느냐. 근데 그게 또 정당법을 악용을 했어요. 현수막 5개 광고물법에 있는 정당 배제 규정을 악용을 해서 80군데 다 뿌려버렸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는. 처음에 저게 뭔가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게 이제 저희 도민들, 아니 뭐 전국적으로도 뉴스가 됐고, 또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4.3 영령이여 저들 용서치 마소서 진실을 왜곡하는 낡은 색깔론 그입 다물라라는 현수막을 또 위아래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그때 방송에서 제들이 약속했지만 젊은 세대들에게 또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차근차근 진보 또 차근차근 헤쳐나가는 4.3의 역사를 퇴보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는 멈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북 청량단 4.3 당시에 뭐 집회를 우리가 한다고. 양민 학살에 주도적으로 좀 나섰던 악명 높은 서북 청량단, 우리 제주도민들 가슴에는 이제도 서북 청량단이란 그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치가 떨리고 이런 상황인데, 서북 청량단에서도 이번 4.3 추념일에 맞춰 갖고 제주도에 와서 깃발 들고 집회를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좀 간과하기 좀 힘든데, 일단 아까 그 5개 광고물 그 관리법 이 문제 좀 나왔습니다만, 그 5개 광고물 법이 작년에 이렇게 좀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은 자유스럽게 이렇게 내걸 수 있도록 했잖아요. 바로 이런 점을 우리 공화당이나 이 구구 단체들이 그대로 교묘하게 좀 이용해서 굉장히 왜곡된 4.3에 대한 이런 그 뭡니까 선전전을 이렇게 좀 펼치고 있는데, 선관위에도 이렇게 좀 아마 제주도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선관위에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 아니냐고 이렇게 했더니 그 선관위 직원이 아마 그 언론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역사에 대한 견해여서 좀 뭡니까 좀 선관위 차원의 제재를 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그 제주를 방문했던 검찰총장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좀 어렵다는 뜻을 좀 밝힌 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또 더욱이 이4.3 현수막에 대해서 화가 나서 예를 들어서 훼손을 했는데 오히려 훼손한 사람이 사람도 형사 처벌을 처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받는 그런 상황이 상황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4.3특별법 현재 국회에 다시 개정안이 이렇게 제출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는 그 4.3 유족이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이런 역사 왜곡 행위를 했을 때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지금 현재 있는데, 구체적으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그 내용이 이번에 좀 발의가 됐거든요. 좀이 법안, 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빨리 이 법안을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4.3특별법 개정안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영진 위원장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 사선특별법 처벌 교정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5.18 특별법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 4.3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가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